안 보이는 다만 박을 때 네 손만 닿으면 돼. 물개같이 생겨가지고는 그냥 어? 아니 어떻게 잡나요? 한쪽은 잘 잡았으면서 원순 이거지. 한번 손가락 뻗기 손가락도 한번 날려주시고 아니야. 네. 아유, 뭐 남잔데 뭐. 머리가 원래 없구만. 그거는 멈춰줘야지 설정이 돼요. 어, 여자 누르면 안 돼. 어, 큰일 났네. 아,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내 롱소드는 어딨지? 딱 보이죠? 이제 이거 어떻게 잡죠? 왜 롱소드가 있는데 잡지를 못하니? 어우, 야. 어, 역수로 잡는데? 자, 그러면 역수로 다시 반대로 잡으세요. 찻! 어! 야! 노 버튼은 버튼이 두 개 있잖아. 그런 게 손가락에. 뭐야, 얘 포스 사용자인데 이거?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중세 게임이 아닌데, 이거는? 이리로 왔. 그래서 두 번째 동시에 누르면은 너한테 이제 땡겨. 오케이. 이렇게 땡겨 잡아. 마음에 안 들게. 그럼 네가 고쳐줬어. 어, 어, 아 이렇게 퍼멀도 움켜쥘 수 있나요? 그렇지. 오, 이거지 이거 이게 저, 이거지. 오케이 좋아. 이거지. 이거지. 이게 아닌데. 자, 계속 앞으로 간 다음에 뭐 이렇게 찌르면 왜 안 찔려? 야,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, 내가. 어? 뭐야? 괜찮은데 이거? 얘가 날 감당하지 못하는데? 뒷날배기가 정말 힘드네요. 그리고 이놈의 책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네요. 그죠? 버튼을 누르니까 축! 야, 잘 만들어놨네. 와, 진짜 잘 만들어놨네. 허허.
디자인이 이런 역사적 물건은 못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만... 와 퍼머도 진짜 잘... 아씨 아니 이것까지 다 구현을 해놨다고? 와, 잘 해놨네. 얘가 근데 제 움직임을 따라오지를 못하네요. 번개 찌르기! 오케이 게임에선 된다고? 여기가 어디요?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. 예. 뭐야? 이거 산업 역군인데? 이거 들고 바로 현장으로 가야지. 너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야, 이거 힘이 은근히 많이 드네. 네, 그래서 제가 항상 오큘러스 할 때 헉헉거리는 이유. 난 너가 그냥 변태인 줄 알았는데 저 변태적인 변태였구나. 저 변태 아니에요. 작은 투기장이네요. 여기서 또 맞짱을 뜨겠죠? 베리 이지. 남잔데 베리 이지를 할 순 없지. 소울즈맨 에너미스 이렇게. 아 얘네들이 나온다는 거구나. 자 그래서 제 무기는 어딨죠? 야 뭐 게임 시작도 아닌데 벌써 공격을 하려고 해. 어? 왜 안 맞아? 농소도 어디 갔어? 야, 바인딩까지. 내놔, 압수. 너 같은 허접은 필요 없어, 이런 거. 압수. 압수. 어? 아, 죽으셨네. 자, 사이드 소드. 가져와. 번개 새우다.
움직이면 안 되겠네. 겁나 답답한데? 좋아. 어? 뭐야 너. 뭐지?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? 어? 어, 유버그래핑 가능합니까? 아, 이건 안 되네요. 오, 되네요. 와. 와, 진짜 잘 만들었네, 근데. 이런 것도 된다고? 일로 와, 너. 대머리, 너. 잡을 게 없어! 으흐. 아니, 머리채 잡는 거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? 너! 너! 봐봐, 얘는 머리 잡을 수 있잖아. 와, 이 게임 완전 차별 게임이네, 이거. 야, 이거. 야, 머리카락이 없으니. 대머리들 이거 전대 앞에서 이제 잡으러 온다, 이제. 어우, 답답해. 어우, 답답해. 어우, 답답해. 굉장히 답답합니다, 지금. 내 롱 쏘도 되나? 다 필요 없어. 내 롱 쏘도 가져. 참을 수가 없다. 내 거 가져. 어, 저 집 부셔져요. 내 거 가져와, 내 거. 저 집 부셔져요! 내 거. 너 일로 와. 너 죽었어, 오늘. 저기. 어? 너 오늘 죽었어. 자. 좋아요. 여기까지 해봤는데요. 역시. 게임보다 현실이 재밌네요.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은 대머리를 차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어요? 자, 해보니까 그 게임은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불편해요. 이게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게임은 아예 처음 해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네요, 지금. 그러면은 현실과 게임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? 아, 솔직히 놀랐어요. 되게 이 역수 잡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곧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잡는 법이나 좀 자유도? 그런 게 은근히 높아서 제가 그냥 이 VR을 잘 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현실에 비하면 좀 벽이 좀 있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이제 좀 게임에서 막 게임, 영화, 만화 이런 거에서 또 너무 이제 고증이나 현실성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고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고증이 안 맞다고 비난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검술 고증을 한 게임이다, 만화다, 영화다 이랬는데 엉터리면 당연히 욕을 해야겠죠?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롱소드 하는 분들한테 이 게임은 추천할 만한가요? 솔직히 나쁜 습관 들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은 안 해요.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. 근데 운동은 돼요. 운동은 되네요. 근데 만약에 검수를 하시고 언젠가는 실제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쁜 습관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대중매체, 막 가상매체에서 너무 현실성을 따지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괴리감도 심하고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뭐 막 실제 맵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막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막 몇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뭐 롤을 했는데 막 너 리싱 골랐어? 그럼 너 눈 안 보여야지 그래서 막 모니터를 다 가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미없을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어느 정도 표현하는데 한계도 있고 이걸 억지로 표현하면 또 굉장히 게임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